미나상, 고니치와. 내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락원 교과서의 내신 일본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저의 강의가 다락원 그리고 미렌 두 가지의 강의가 있어요. 혹시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이 우리 학교 출판사는 다락원이나 미렌이 아닌데 라고 하셔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어느 쪽도 좋아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어휘들의 난이도 순서 그리고 문법들 있죠. 핵심 품사가 있어요. 명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동사의 문법의 단위별 진도율도 실은 거의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각 교과서당 등장인물이 다르고 스토리의 본문의 스토리가 다른 것뿐이거든요. 따라서 본문만 스스로 연습하시고 질문 게시판에다 질문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OT는 다락원 교과서에 관련된 다락원을 기준으로 한 O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른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같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에서는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렇죠. 단순 암기도 중요하지만 문법 활용 능력에 좀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인사표현 암기를 시키다가 두 번째 서서히 명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형용사를 밟다가 동사랑 같이 문법을 공부하게 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저의 강의의 순서도 이 문법을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 과가 끝날 때마다 일본인의 의식, 문화 이야기를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곤 합니다. 의식주 문화라던가 음식 문화 혹은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예절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연중 행사, 명절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중간 기말고사에 아주 꼼꼼하게 시험 문제로 문항으로 다뤄지곤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의 페이지 페이지들을 정말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 꼼꼼하게 보는 순서, 제 강의의 순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락원 교과서의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영과부터 시작을 해요. 제목은 요이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준비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과에서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는 문자를 암기하게 되고 실은 본격적인 일본어 내용은 1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영과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 강의 중 무료 강좌 일본어 문자에 이해 총 3강짜리 강좌가 있습니다. 이른바 문맹 탈출인데요. 이 강의를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영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일본어를 시작하고 내신에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시험 범위는 문맹 탈출과 영과까지일 겁니다. 장담컨대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따라서 실은 이 문맹 탈출 3강짜리 강의에서 중간고사의 50% 문항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부터 보시고 오셔야 돼요. 각 학교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외고가 아닌 일반고에서는 히라가나에 집중하고 가타카나는 아마 중간고사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요. 따라서 이 3강 중에 1강 그리고 2강까지만 보시고 그리고 영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바로 이 문맹 탈출 강의에서 중간고사의 50% 이상이 문항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영과에서 확인하는 그런 강의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형용사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과에서는 숫자의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고래 쿠다사이 이거 주세요 라는 뜻인데요. 물건을 사면서 뭐 3,500엔입니다 등등의 높은 단위의 숫자들을 외우게 시키고 그리고 몇 개 주세요, 몇 장 주세요, 몇 시에 갈 거거든요 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돼요. 자, 오과부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바로 핵심 품사인 동사라는 품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과부터 아마 여러분들 뭐 기말 혹은 2학기의 진도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숫자와 그리고 형용사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의 쓰임 같은 것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닦겠다, 개념을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문맹 탈출 반드시 보시고 영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과 강의가 절대로 이해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 강의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본어를 시작하고 이제 내신 1등급으로 올라갈 텐데 제 강의는 매과, 아까 보셨죠? 영과부터 8과까지가 있었어요. 각 과마다 세 단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1단원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1단원의 첫 번째 강의는 기본 어휘를 정리할 거예요. 처음 나오는 생소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같이 발음도 해보고 어떤 어휘들이 빈출 어휘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 문제 유형으로 활용이 되는지도 설명을 하면서 같이 어휘 정리, 암기를 해갈 겁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주요 문법도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 이 주요 문법은 두 번째 강의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총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교과서를 여러분들 펼쳐놓은 상태에서 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좋겠죠. 따라서 전자칠판에서 각 페이지 훑어보면서 중요한 곳에 하이라이트하고 어떤 형태로 외워야 하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칠판 교실로 돌아와서 이제 문화, 그 다음에 회화 연습으로 들어갈 겁니다. 주로 문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자, 유형 문제, 확인 문제 각 학교별로 다르진 않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각 선생님들의 스타일별로 유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20년 동안 그리고 학원가에서 거의 모든 학교들의 기출들을 모아봤을 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춘 확인 문제 풀이가 바로 세 번째 강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런 스텝으로 우리가 밟아 가신다면 내신 1등급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단원마다 세 강의씩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세 개의 스텝 천천히 밟으시면서 우리 중간 기말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단원부터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